오늘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멈추고 우리의 자원을 평화를 위해서 쓸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는 2조 2,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980조 원 정도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군사비만큼 전 세계가 더 안전해졌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가 더 많은 군사비, 더 강한 군사력을 추구할수록 다른 국가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단계적 군축이라는 더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 세계 군사비 증가 추세와 더불어 무기 체계 개발과 구매에 드는 무기 획득 예산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무력 분쟁의 글씨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대량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 지원인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가 진정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제거하고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국내에도 짓지 말고 해외에도 수출하지 말라, 이웃나라의 죽음을 더 이상 수출하지 말라고 목소리 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그리고 이렇게 안보 위협이 평화가 깨지고 있다는 현실이 데이터로, 또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의 목소리가 증언으로 터져나와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안보 위협과 군사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의한 정전과 분단이 종식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핵위협과 군사훈련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부분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할지를 추정하니 그것을 하나의 숫자로 친다라고 하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전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군대는 단순히 항공기를 운영하고 탱크를 운영하고 무기를 운영할 때 배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양, 또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새만금공항은 미군의 요구에 따라서 미군기지의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가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군비 축소와 평화 증진이 바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지름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6억 군사비 대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